29번. 자, 자, 계속 이제, 이 주제다, 제목이다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생각해보자. 자, 주제다, 뭐, 제목이다, 요지다. 이거 다 같은 말인가? 같은 말이지, 그지? 좀 구별을 하자면은 주제다 하는 것은 자, 글을 쓸 적에 무엇에 대해 썼었는가? 무엇에 대해 말하는가? 말하고자 하는 바. 이거야.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가? 이제 이 부분이야.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글을 막 쓸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내 생각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내 생각, 나의 생각. 이게 요지가 되는 거지. 자, 예를 들면은, 자, 우리가 그림 그리기 대회를 나갔어. 그러면은 주제를 준단 말이야. 뭐라고 주제를 줘? 어떤 주제를 줘? 뭐, 어린이날이다 그러면은, 자, 어린이날과 관련된 뭘 할까? 뭐 어린이날을 만든 소파 방정환이 있다 그러자. 그러면 그분의 뭐 고마움에 대해서 글을 써보세요. 이런 말. 그러면은 각자 아 나는 이래서 좋다 저래서 좋다 생각들은 다 다르지. 이제 그건 요지. 그래서 생각은 다 달라. 하지만 주제는 다 똑같지? 뭐에 대해서는? 그지? 똑같은 거야. 그런데 이제 글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이게 뭐에 대해 썼나 모르는 애들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그럴 때는 육하원칙을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제 뭐 누가 언제 이렇게 말이 쓰잖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썼는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육하 원칙에 따라서 어차피 글을 쓰는 게 제일 좋은 글의 구성인데 이 중에서 자기가 강조하는 게 있을 거야. 어떤 글은 아까 그 방정환에 대해서 뭐 고마운 점을 쓰세요 하면은 어떤 걸 강조하겠어? 누구에 대한 얘기와 무엇을 왜 고마워해야 되는가 이런 걸 주로 쓰지 않겠어? 그지?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가장 많이 들어갔고 이런 부분은 뭐 언제 했냐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잖아. 들어갔든 안 됐든. 그러면 언제 얘기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조선시대 때 방정환의 고마움이요 이러는데 조선시대 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주제는 뭐다? 방정환에 대한 어린 날 만든 거에 대한 고마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육하 원칙을 늘 생각하면서 판단을 해보면서 계속 연습을 해. 그러면 글을 읽으면 주제가 잡힌다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육하 원칙을 생각해라. 두 번째는 무엇에 대해서 쓴 거지? 자꾸 생각해라.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세 번째로는 첫 문장 내지 둘째 문장에서 이 글의 어떤 전개 방향. 이 전개 방향이 주제야. 이 전개 방향을 빨리 파악해라. 자, 이 세 가지가 글을 빨리 읽는 방법이고 정확하게 읽는 방법이야. 그래서 다 읽고 주제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미 시간이 너무 늦어지는 거야. 한 문장 한 문장 읽을 때마다 뭐에 대한 글이지? 뭐에 대한 글이지? 자꾸 생각해서 두어 문장 읽으면은 주제가 70% 80%는 주제가 팍 잡힌다고. 그렇지? 자, 이게 주제가 뭐냐고 물었어. 그러면 맞는 틀리나 이제부터 오늘 한 수업하면서 한번 보자고. 자, 뭐라고 말했지 좀 전에? 자, 환경이 허락하는 변화를 만들어라. 자, 이렇게 얘기했어. 자, 여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지만은 뭐 꼭 빠짐없이 생각해 뭐냐면은 핵심어를 놓치지 마라. 이제 핵심어라는 것은 뭐 같은 말인데 반복되는 말 아니면 중심어로 쓰이는 말 뭐 키워드 이런 말들이 다 같은 말이야. 자, 이런 말들을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적어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이상 나온다. 그걸 놓치면 안 되고 그 말이 여기 들어가야 돼. 자, 그러면 이건 몇 점짜리 주제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좀 이따가. 자, 이건 접수가 되시겠지? 농부들이 안 돼. 힘든 부분은 뭐대? 그렇지. get 목적어 여기에 보호 이렇게 써. 그러면 뭐가 뭐하게 시키다 하다 이런 뜻이야. 뭐 그를 떠나게 하다 하면은 여기다 이렇게 써. get him to를 붙인다. to leave 이렇게 써. 그럼 숙제를 하다 이러면은 get the
homework. 여기 뭘 쓸까? 숙제하다가 do homework니까 여기다 뭘 쓰면 되겠어? to do를 쓰면 되는데 숙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 되잖아. 수동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이 자리에는 이렇게 안 쓰고 뭘 쓴다? done 이렇게 쓴다고. 지금은 어떻게 썼나 봐봐. 과거분사 썼지, 그지? 그래서 얘가 이거 되도록 하다 이래서 과거분사 쓴 거고, 사람이 뭘 하도록 하다 하면 to를 쓰고, get은 그렇게. 자, 그리고 여기다 make를 써도 돼. let make have라는 것도 뭐하게 시키다 해서 뜻은 같아. 그런데 얘는 사역이니까 그가 떠나게 하다 하면 여기가 뭐가 될까? leave가 되는 거야. make him leave, let him leave 이렇게 된다. 과거분사일 때는 똑같이 되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자리에 문법적으로 나오면은 그렇게 판단해서 하면 되고. 그래서 필드가 뭔지는 우리가 모른단 말이야. 뭐 분야일 수도 있고 밭일 수도 있고 들판일 수도 있지, 그지? 그래서 자, 필드를 뭐 되는 거는 과거분사를 준비하도록 하는 거. 그게 참 힘들다. 농부의 힘든 점 얘기부터 했어. 자, 그래서 뭐 이거 뭐 밭인가? 일단 밭을 준비한다는 게 힘들다. 뭐 이런가. 씨앗을 뿌리고 넣고 그것들이 자라는 걸 보고 하는 것은 쉽다. 어? 앞문장과 뒷문장이 어떻게 돼? 반대로 대조를 이루지. 자, 이것은 어려운데 이것은 쉽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런 과학 이런 거에 있어서 그 지역사회는 밭이나 분야나 뭐 이런 거지? 이런 걸 준비한다. 하지만 사회가 이러는 경향이 있다네. 자, 하지만 했으니까 뭔가 반대로 돼야 돼. 어떻게 안 돼? credit 많이 나오지? 점수 뭐 이런 뜻도 되고, 뭐 그 다음에 신용 이런 뜻도 되고 이러는데, 보통 어떤 그 상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막 발표하잖아. 아, 제 이 상을 받기까지 저에게 뭐 해주시고 삐리래 고맙습니다 하고, 이 상의 영광을 공로를 누구한테 돌립니다 그러잖아. 그래서 이거는 공로, 뭐 칭찬 이런 뜻이 있어. 자, 그래서 그런 모든 공로를 갖다가 어디다가 돌리는 경향이 있대? 자, 여기서는 이런 지역사회가 그 분야를 잘 준비를 해놓고는 그 과학에서 뭐 산업에서 좋은 공로나 이런 건 누구한테 돌린다가 어울리겠어? 그렇지. 개인한테 돌린다 해야지 요 역접 때문에 요게 맞겠지. 자, 그렇게 된다. 그런 성공적인 씨를 뿌리게 한 개인한테. 그래서 씨를 뿌린다는 것은 뭐가 어떻대? 꼭 필요하진 않은데 지능이 압도적인이지. 그 엄청난. 뭐 씨 뿌리는 건 쉽다 어렵다? 쉽다. 여기도 쉽다, 여기도 쉽다. 흐름이 맞아야 되겠지.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 그 씨앗이 번성하도록 번창하도록 이렇게 환경을 만드는 것은 동사가 어디 있지? 얘지. 얘가 동사인 거야. 얘가 주어고. 동명사나 투부정사는 단수로 치지. 그래서 두간이 터지지. 자, 그럼 여기는 왜 이걸 썼을까? 생각해보자. 자, 미션. 저번에도 미션 했지? 자, 미션 1번. 자, 미션 2번은 단어고. 미션 1번. 자, 이거. 무엇 때문에 더지가 나왔을까? 해석을 해보면? 씨앗을 심는 건 지능이 필요하진 않지만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건 지능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게 받는 거는 뭐다? 일반 동사인 얘를 받는 거야. 그래서 영어에서는 같은 거를 피하지. 명사를 대명사로 받고 동사를 대동사로 받고 이런다고. 그래서 뒤에 원래 문장 들었으면 requires overwhelming intelligence 이렇게 써야 되지. 그래서 그 대신 does를 쓴 거야. 자, 이거도 이 하이퍼는 세미콜론을 해서 서로 반대의 문장을 연결하는 거지. 씨앗을 뿌리는 건 안 필요해도 환경을 만드는 건 필요하다 이렇게 했지. 아, 그러면 이제 이게 뭔지 느낌이 오네. 이건 뭘 가르치겠어?
바치겠다, 그지? 이건 환경 같은 거겠다, 그지?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끊었을 때, 자, 여기는 농부 얘기고, 이거는 과학 얘기고, 이건 또 농부 얘기네. 이 도대체 농부야, 과학이야? 쭉 보는 거야. 자, 뭐 농부 쪽으로 가고 있어? 과학 쪽으로 가고 있어? 과학 쪽으로 가고 있어? 그럼 이건 농부는 쓸데없는 얘기인가? 여긴 또 뭐가 가고 있어? 과학, 정치, 경영, 기업, 일상생활. 그럼 나왔네, 범위가. 그지? 자, 이건 농부 얘기다? 아니다. 과학 얘기다? 아니다. 뭐다? 전반적인 얘기가 되는 거지. 전반적인 얘기지. 그러면서 이제 정리해야지. 계속 나오는 게 뭐야? 계속된 반복 키워드가. 뭔가 개인과 전반적인 환경과 이게 내가 나오잖아, 그지? 농부는 씨앗과 그 다음에 전반적인 건 뭐야? 그 밭이지. 여기 과학 이런 데서는 어떤 성공은 개인의 것으로 치부하는데 사실은 그 환경이나 지역사회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 그랬잖아. 자, 그럼 정리해보면은 이쯤 읽어서 일단 주제를 만들어보자. 뭐다? 성공에는 모든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개인의 노력 가지고만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보자. 이거하고 좀 같은 말이야? 이거하고 내가 말한 거랑은 좀 다르다, 그지? 자, 그러면 내가 틀렸든지 네가 틀렸든지, 자,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 그지? 자, 그걸 계속 이과 이렇게 읽으면서 생각을 하는 거야, 주제를. 뒤에 가다 보면 또 반전도 있고 바뀌어질 수 있으면 그땐 뒤집으면 되고. 그래서 주제라는 것은 늘 밑에서 선택지에서 주제 고르시오 하면은 대충 읽고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찝 이렇게 하면은 인간이 발전이 없는 거야. 그래서 주제 문제는 시험 칠 때도 그렇겠지만 평상시에 문제 풀 적에도 그냥 선택지 없이 내가 먼저 주제를 딱 생각해. 그 다음에 내 주제랑 똑같은 비슷한 가장 비슷한 답을 골라. 얼마나 확실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이거는 내 생각은 안 하고 이 선택지만 가지고 쉽게 해결하려고 보면 뭐 대충 이런 거 같더라 하고 찍으면은 함정이나 이런 거에 빠질 수도 있어. 항상 선택지에는 뭐야? 정답이 있으면은 뭐도 있어? 오답은 세 개지만 함정이 하나가 있어. 모든 문제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거를 잘못해서 눈에 띄면은 함정에 빠지는 거야. 자, 그래서 항상 생각해라 하는 거. 그런 능력은 졸업한다고 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노력해야지 얻는 거야.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생각 없이 주제 문제들을 풀고 선생님이 주제는 뭐다 해서 불러주면 그거 그냥 적기만 하면서 늘 수동적이고 생각 없이 산다고. 그러면은 이런 걸 할 수가 없어. 자, 그렇게 가라. 바꿔라. 바꿔라. 이제 나를 만났으니까. 자, 그 다음에 가봅니다. 자, 우리는 이럴 필요가 있다. 자, 빈칸이지? 자, 난 밑에 선택지 안 봐도 좋은 문제라면 여기서 뭘 핑크를 넣을지 나는 알아. 뭐야? 그렇지. 전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주제.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바가 여기에 나온다고. 자, 그러면 먼저 생각을 하는 거야. 여기에 들어갈 것은, 자, 미션 3번. 자, 저기에는 어떤 말들을 집어넣으면 좋을까? 그렇지. 그런 말이 들어가야겠지? 그런 류의 답을 찾으면 되겠지. 자, 그러면은 밑에서 비슷한 거 다 몇 번 하면 될까? 30번인가? 자, 뭘 하면 될까? 자, 2번하고, 자, 2번이 뭐냐면은 개인 능력에는 덜 의존할 필요가 있다네. 자, 괜찮아 보이네? 개인 의존에는 덜 노력할 필요가 없다. 괜찮아 보여. 3번은? 이건 누구의 탓으로 돌리다야. 더 많은 공로를 누구한테? 공동체, 지역사회, 공동체의 원인으로 돌리다, 탓으로 돌리다야. 그러니까 더 많은 공로를 예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어때? 이것도 괜찮네? 그러면 얘는
부정적인 답변이고 얘는 긍정적인 답변이야. 그러면은 이제 위에 올라가 가지고 저 두 개 가지고 고민을 해야 돼. 그럼 이거는 우리가 개인한테 돌리지 말자는 얘기냐, 아니면은 개인보다는 지역 공동체에 그런 것을 돌리자 이런 얘기냐는 거를 나머지 문장에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야. 어느 게 답이다 라고는 아직은 할 수는 없어. 자, 그럼 밑에서 이제 보는 거야. 자, 우리는 이런 데에 이럴 필요가 있다 그랬어. 그럼 여기에 들어갈 거는 이만큼이 남았잖아. 우리에게는 13척의 배가 남았잖아. 그럼 여기에 들어간 내용을 여기다가 정리해서 넣으면 답이 되는 거야. 그럼 부정적으로 개인한테 돌리지 말자라고 했으면 2번이 답이고, 공동체에 돌리자 하면 3번이 답이겠지. 다른 건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두 개 중에 하나가 치고. 자,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자, 마틴 루터키. 자, 위대한 사람. 그의 위대한 장점은 이런 능력이었대. 자, 첫 번째 힌트 나오는 거야. 첫 번째 힌트. 이렇게 힌트를 뽑아내야 돼. 자, 뭐라, 사람들에게 뭐 했어? 이렇게 했다는 거지. 자, 여기서도 이거는 영감을 불어 넣어주다라는 긍정적인 답이지. 얘는 금지시키다라는 부정적인 답이야. 그러면 개인한테 뭐 하지 말자고 금지했다 하면은 2번이 답이 되는 거야. 뭐 전체에게 뭐 하자 하면 3번이 답이겠지. 자, 그럼 보자. 사람들에게 같이 일해서 성취하자. 아, 이건 뭐야. 모든 아즈라는 것은 원래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홀수 짝수 할 적에 홀수. Even numbers 하면 심지어라는 even은 짝수를 말해. odd는 홀수야. 그리고 이번에는 불행, 역경 뭐 이런 뜻도 있어. 그리고 3번에는 가능성 뭐 이런 뜻도 있어.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모든 불합리한 점에 대항해서 뭐 이런 뜻이야. 좀 같이 성취하고 싸우자 하는 거지. 자, 이거의 목적은 얘지? 혁명적 변화를 이루자. 뒤에 보니까 뭐야? 사회의 인식. 인식이지? perception. 자, 이게 내가 이렇게 단어 시험 보라고 한 거는 내가 굳이 이거 안 치더라도 네가 원래 몰랐던 거나 잘 몰랐던 거는 항상 봐. 단어는 어떻게 시험 보라고 그랬지? 자, 접어서 그냥 자기가 셀프로 보고, 자, 딱딱딱딱 보고, 틀린 것들에다가는 영어에다가만 X를 한 번씩 쳐, 채점할 때. 그리고 또 한 번 시험 보고 해서 X가 사라질 때까지. 그래서, 계속 누적적으로 이제 실력을, 단어 실력을 키워가고. 이런 거는 사진으로, 톡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 돼, 증거로. 아, 쌤 이거 했어요 하고, 나 잘했죠 하고, 그림도 그리고, 그렇게 하면 돼. 자, 그래서 뭐야. 이제 그 우리가 보면은, ethnic 막 이런 말 할 때가 있고 race 이렇게 할 때가 있어. 하나는 인종이고 하나는 민족이야. 이게 민족, 이게 인종. 그렇지? 우리는 한 민족이다 그러면 어느 쪽 단어를 써야 돼? Korea is one ethnic 이걸 쓰는 거야. 이제 흑인 백인 우리는 인종은 없잖아. 자, 그래서 뭐 인종에 대한 인식 변화, 또 이렇게 병렬이지 인 해가지고 법의 공평함, 공정함, 자, 이런 거에 싸우도록 영감을 줬다. 그러니까 사회 전체에 뭔가를 하도록 했다 이런 말이지. 흑인 개인만 뭐 하자 이런 게 아니잖아. 자, 그러나, 자, 왜 그러나가 들어갔을까? 자, 생각해 보세요. 4번. 자, 이 문장이 역접이 돼야 되지. To really understand, 잘 이해하려면, what he accomplished. 이만큼이 주어지, 관계 대명사지. 그가 성취한 것은 뒤에 것이 필요하다. 뭐 하다? 자, 주어를 뭘로 봐야 될까? 지금 동사가 될 수 있는 게 뭐야? 얘네, 그지? 그러면은 이거를 주어로 볼 수도 있고 뭐를 또 주어로 볼 수도 있게? 얘를 주어로 볼 수도 있지만 또 뭐를 주어로 볼 수도 있어?
주어가 뒤로 갔다? 이거는 목적어지. 뭐를 요구하다 하니까 required 하면은 to란스 ing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해. 그래서 이거를 본다. 그 사람 뭐를 보는 게 필요하다 그랬잖아. 자, 그런데 얘를 주어로 하려니까 그가 성취한 것은 이것이 필요하다. 말이 되나? 좀 어울리지 않아? 그럼 어디를 주어로 봐야 돼? 여기서부터 끝까지를 주어로 한번 보자고. 이해하기 위해 하지 말고 그가 성취한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뒤에 게 필요하다. 그럼 어느 게 주어겠다? to가 주어네. 그렇지? 그래서 그가 성취한 것을 이해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을 보는 게 필요하냐? 드럽게 어렵게 나왔다, 그지? 자, 그 사람 안에 거를 봐야 되냐? 아니면은 그 사람을 뭔가 좀 초월해서 보는 게 필요하냐? 하는 거야. 뭘로 했냐? 자, 고민 좀 했어, 그지? 자, 앞에서도 힌트가 있을 거고, 단어는, 이 문제는 뒤에서도 힌트가 있을 거야. 그러면 앞에 뒤에를 맞춰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면 되겠다. 자, 한 문장이 더 있네. 그를 뭘로 보지 말고, 이게 manifestation 하면은 명백히 나타내다, 뭐 어떤 것이 드러나다, DNA가 어떤 유전적인 형질을 드러내다, 밝혀내다, 발현시키다 이런 말이 있거든. 그래서 이건 명백히 하다, 발현시키다, 두드러지게 나타내다, 분명히 표현하다, 뭐 이런 말이야. 그래서 그를 treat A as B, A를 B라고 보다야, 간주하다야. 그래서 그를 everything great, 모든 위대한 것의 발현이다. 그를 정말 모든 게 다 위대하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거 하는 대신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자, 여기서 생각하는 게 모든 게 위대하다, 그를. 이 얘기는 왜 썼을까? 5번. 자, 한 문장 한 문장 쓸 적에는 주옥 같은 글들이 있어. 우리가 사설이 아니라 모의고사나 수능 같은 거는 글 하나하나가 정말 대단한 작가들이 글 쓴 것들도 있거든. 자, 이것도 그냥 이유 없이 이렇게 쓴 게 아니야. 이거 왜 이렇게 썼을까? 그러니까 그 왜 이 얘기를 썼을까? 이거는 뭐다?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 이걸 얘기하는 거야, 아니야? 아닌 거야. 이거야, 아니야? 아니란 것이. 이거야, 아니야?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자,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를, 사회 변화를 일으켰는데 그거는 이 사람 하나가 이렇게 위대한 게 아니라 그렇게 보지 말고 우리는 뭘 봐라? 그럼 뒤에는 뭐겠어? 모든 미국인들을 위대한 미국인들로 만들었다. 아니면 미국인들이 정말 위대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끝나겠지. 그래서 우리는 그의 역할을 감사해야 된다. 이거 감사하다, 이해하다, 평가하다 등등. 자, 뭐 하는데? 미국을 뭐 하게 해주는 거야? 미국이 위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해준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은 한 사람이 위대한 걸 보지 말고 그 사람이 다른 미국이 위대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움직였다는 게 중요한 거다. 이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이다 라는 전체가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된 거지. 자, 그러면 주제를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 한 사람보다는 전체를 봐라. 이렇게가 주제가 되는 거지. 그럼 이게 환경어랑 완전히 다른 얘기다, 그지? 자, 계속 연습해 나가면 돼. 이렇게 틀리면서 연습하고 틀리면서 연습하고. 나도 고등학교 때는 선생님들이 받아 적는 대로 이렇게 썼어. 그런데 애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자꾸 이런 주제를 틀려오니까 어떻게 된 주제를 틀리냐? 근데 이해가 돼. 나도 고등학교 때 그냥 받아 적는 주제만 적다 보니까 모의고사 같이 모르는 지문이 나오면 애가 주제를 정리를 못하는 게 맞아. 학교 내신은 주제를 알려주니까 그 범위에서 나오는데 맞지? 그럼 모르는 건. 자, 그래서 연습하라는 거지. 자, 그러면 위로 올라가 볼까? 자, 이제는 뭐가 돼야 될까? 요거 설명해 보세요. 6번. 자, 여기에 들어갈 말. 그 사람 안을 봐라, 밖을 봐라. 왜? 그렇지. 이거는 뭐야? 이거야. 이거는 뭐야? 이 미국 사회 전체인 거지.
자, 이렇게 이 한 단어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장은 이렇게 관련이 있는 거야. 그거를 이해하고 문제를 풀면은 이 선택지 5개 중에 틀릴 수가 없어. 한두 개는 그냥 생각을 잘못할 수 있지만 뭐 그래도 1등급은 변하지 않잖아? 그지? 아, 자, 그렇게 해서 요건 다 해결이 됐나 그러면? 여기서 질문? 없지? 자.